재구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뭐죠? 소자본 창업자예요. 그렇다면 상권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권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손님들이 적게 올 수밖에 없는 곳에서 재구매가 일어난다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매출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외식업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은 연구자료들, 외국 자료들을 보니까요, 모든 거의 결론이 이거예요. 핵심입니다. 제가 나와서 할수 있는 핵심인데요. 매출은요, 내방객 수 곱하기 객단가예요.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출은요, 오는 손님의 수 곱하기 그 손님이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게 매출이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은요, 매출이죠. 매출은 그리고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업은 이익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를 정리해드리면.